네, 오늘은 제 백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보여드릴 거예요. 보통 큰 가방을 들고 다녀요. 배낭을 메고 다닐 때도 많은데 배낭을 안 들 때는 이 가방을 들어요. 이 백을 95년도 지금 산것 같아요. 보시면은 포켓이 없어요. 밑에는 스터드가 달려 있어요. 밥만 먹고 에르메스 매장에 딱 갔어요. 하얀색 자켓, 하얀색 구두, 하얀색 백 이런 거에 판타지가 있잖아요. 엄마들은 안 사주시잖아요. 몇번 쓰면 더러워지니까. 똑같은 디자인의 하얀색 백을 사서 집으로 왔어요. 불안하고 눈물이 날것 같은 거예요. 흰 가방을 몇번 들면 때 타서 들지 못할 텐데 어쩌자고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? 매장에 다시 들고 가서 이 컬러로 바꿨어요. 버건디 컬러로. 지금도 가방을 한번 샀다가 교환이 가능한지 모르겠어요. 근데 그 시대에는 해줬어요. 지금까지. 어디 해지거나 바래거나 끈이 끊어지거나 그 많은 짐을 들고 다니는데 망가진 부분 하나도 없이 잘 쓰고 있습니다. 이런 백은 제가 딸이 있으면 제 딸한테 물려줘야 되는 백인데 전 딸이 없으니까 딸처럼 생각하는 아주 소중한 그런 친구가 나타나면 백을 물려줄 거예요. 그죠? 이 가방 안에 제가 뭘 넣어서 다니는지 보여드릴게요. 포켓 구성이 잘돼 있어요. 편해요. 이게 가볍고 얇고 많이 들어가고 지퍼가 이렇게 있거든요. 500원? 행운의 볼 마커. 귀엽죠? 항상 들어있는 기름종이. 기름종이로 얼굴을 닦을 때 눈두덩이도 한번 닦아주세요. 오, 깔끔해졌다. 이거 없으면 밖에 못 나가요. 이거를 다 챙겨야지 안심하고 밖에 나갈 수 있어요. 아니야, 인공 눈물. 제가 이거를 맞고 난 다음에 젤이랑 뽀뽀하려고 그러면 젤이 피해요. 치실? 껌이에요. 그거 씹으면 치약 한 통을 입에 넣고 있는 느낌이에요. 너무 상쾌해. 면봉? 또 면봉? 물면봉. 눈이 뿌열 때 이걸로 눈을 닦아주면 눈이 탁 시원해져요. 이 정도면은 면봉 덮고 안경 닦기. 안경을 닦고. 저 어때요? 존 레논 같나? 이 선글라스를 산지한 10년 된것 같아요. 가볍고 실내에서 써도 다 보이고 골프 칠때 알이 커서 기미도 다 커버되고 커버되는 거 맞나? 하나 더 사고 싶은데 10년 동안 이 선글라스를 못 찾았어요. 평생 쓰는 어때요? 이게 제 필통이거든요? 필통 안에 이 펜에 꽂혔어요. 컬러가 예뻐서 잡고 있는 것만으로 기분이 좋아져요. 너무 이쁘죠? 짠! 멋있죠? 제가 아주 어릴 때 행사장에서 10만 원 주고 건진 백이에요. 골프껌이 또 들어있네요. 고무줄. 홍삼. 꼬리비. 가르마를 타기 위한 용도는 아니고요. 잔머리들이 이렇게 얼굴 주변에 붙잖아요. 꼬리빗으로 탁 하면 그 용도로 갖고 다녀요. 문가비 씨를 만났을 때 가방에 뭐가 있나 봐도 되니? 하고 가방을 딱 열었는데 이 꼬리빗이 들어있더라고요. 식당에서 나올 때꼭 챙기는 캔디 포도를 챙겨요. 예쁘죠? 지난번에 언니네사랑 촬영할 때 한혜원 씨랑 얘기를 했었는데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. 그거 이쁘다.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혜원이가 그 다음 주 이거를 저한테 만들어서 선물로 줬어요. 벨로와의 핑크로 그 센스 있게 핀을 꽂아서 충전기 유니콘 참 저에게 행운을 불러다 줄것 같은 팔찌 이 참은 떼서 목걸이 줄에 연결해서 할수 있어요. 핸드크림 기름지지도 않고 손등이 왁스 처리된 것 같이 살짝 코팅이 착 돼요. 붓고 씻을 때먹 갈잖아요. 그 먹향이에요. 손님 오시기 전에 집에 복도에 몇번 뿌려요. 제첫 번째 이글 골프공이거든요. 홀인원은 운으로 되는 거지만 이글은 실력으로 된다고 하잖아요. 타점 마크, 당신의 비거리를 10야드 더 늘려드립니다. 어디로 숨고 싶을 때. 큐브. 예전에는 시간 제한을 두고 맞췄었어요. 진짜 빨리 맞췄는데 제가 맞춰볼게요. 처음부터 막히네.
저의 모든 짐을 다 쌌습니다.